정치권에 너무나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이분을 모시고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정치권의 제갈량 우상호 전 의원, 현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현직에 계실 때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렇게 모시고 싶었으나 끝내 거절을 하시더니 정치를 마감한 후에 나타나신 제갈량. 예, 제갈량은 무슨 뭐 근데 어쨌든 그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네. 그 일단 생활 패턴에서 이제 제가 주도권을 쥘 수가 있잖아요. 그 동안은 일리는 일정에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네.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제가 결정해서 움직이니까 아주 생활 삶의 질이 높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좌관들이 그 일정 잡아주는 대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보좌관이라는 게 뭐죠? 바로 아듯합니다. 예, 예, 예. 아니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저는 국회의원 할 때도 네. 이게 그 대체로 보좌관한테 무슨 글을 쓰게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 주로 이제 일정은 물론 어디 연락 오는 그렇죠. 건 그분들이 잡아서 조정해 주고 예, 예. 이렇게 해서 또 데려다 주니까 예. 지금은 제가 이제 몰고 오니까 지금 잠깐 제가 10분 전 도착을 목적으로 했는데 늦은 예. 이유가 주차하다가 이 건물에 층별로 뱅뱅뱅뱅뱅 돌았더니 예. 지하 5층까지 갔는데 아니 근데 직접 운전하신 것도 되게 오랜만 아니세요? 아니 저는 평소에도 휴일 날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 수행비서가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예. 제가 운전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정말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주차는 싫어요. 예. 나중에 우상호 대표님이 네.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그 좀 어떠세요? 한 발 떨어져서 정치권 보시니까 21대하고 22대 비교하면 좀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근데 뭐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 때는 이랬고 요즘 젊은 애들 왜 이러냐 이게, 네. 이게 이제 그 노화 현상의 대표적인 증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가 정치할 때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쓸데없는 대립이 더 많아요. 정치라는 게 근본적으로 경쟁하고 네. 또 경쟁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또 자기 진영의 지지층들을 의식하면서 일정하게 그 지지층들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가야 한다고 하는 필연적인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거나 쓸데없는 명분 내세워서 이렇게 다투는 게 너무 많아 보여요. 그래요? 네. 제가 볼 때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그런데 요새는 집안 싸움이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보면. 국민의힘은 그렇죠. 예, 그 동네 싸움이 더 치열하다. 근데 우리도 뭐 언제까지는 뭐 이낙연 대표하고. 그러네요. 저 뭡니까 저 이원욱 뭐 이런 분들이. 맞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들이박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원래 정치 정당 안에 그런 현상들은 늘 있는 건데. 네. 그게 기승전결로 잘 정리돼 가느냐. 아니면. 더 큰 불화와 이 균열을 예고하느냐 네. 이런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걸 내부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깨지는 거고 내부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 다시 통합하는 거고 네. 이런 것이죠. 네. 지금 제가 쓴 민주당이라는 책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니 지금 이 정치 시사 프로그램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책을 아직 못 봤어요. 나를 그런 식으로 아니 출판 기념회만 갔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는데 책을 예. 안 봤어. 아니 그냥 그날 무슨 뭐 생방송을 하느라고 갔다가 부랴부랴 그냥 책은 저기 있습니다. 네. 반드시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거기서 우리 민주당의 역사가 분열과 통합의 역사라고 우리 민주당의 역사의 세 개의 규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분열과 통합의 역사잖아요. 네. 그럼 분열할 때 사랑하니까 이별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싸웠다고요. 엄청 싸워서 지긋지긋해. 아야 차라리 헤어지자. 그래서 깨졌다가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르니까 또 아쉬워. 네. 야 다시 뭉치자. 이거를요 너무너무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열하지 않고 통합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으면 대선을 이기는 거예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세 번 연속 같은 당 이름으로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러네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거를 여섯 번 치렀는데 네. 잠바가 다섯 개예요. 다 당명이 다르고 색깔이 다 달라요. 그 추억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네. 다음에 한번 갖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나중에 박물관에 전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치는 게 6번이거든요. 7번이죠. 대단한 거예요. 당이 그만큼 안정됐다는 뜻이죠. 그러나 네. 그 이전에는 예. 지금 국민의힘처럼 저거보다 한 5배 더 싸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네. 뭐 저 정도는 뭐 그냥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인데 심상치 않은 게 저게 전당대회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싸움의 내용들이 네. 네. 어디까지 번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민주당은 상당히 안정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부자 정당이 됐어요. 건물주도 됐고 옛날에 그거는, 제가 알던 그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그거는 안규백 의원이 사무총장 할 때 산 거라 네. 최근에 산 게 아니니까 예. 네. 그때 이제 대출받아 샀죠.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지금 다 가봤을 걸 아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1년에 당비가 240억이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근데 이제 시도당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당원이 많아져서 당원들이 만 원, 네. 천 원씩 천 원씩 이천 원씩 만 원씩 내는 적지, 적지 않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 자발적 회비가 그렇습니다. 예. 그 국민 사실 정부로부터도 보조금을 받지만 네. 지금은 가장 큰 수입원은 아마 당원 당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그 뭐 87년 유월항쟁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양김이 분열하면서부터 많은 국민들이 울고 어떻게 민주적인 정치 질서를 만들어갈 거냐 고민하다가 정치권으로 가셔서 오늘날 보시면 엄청난 성장을 이룬 거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왜냐하면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선은 졌지만 네. 국회의원 선거를 과반수를 넘긴 게 두 번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17대 때 국회의원 될 때 과반수 152석 할 때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날이 오는구나. 우리에게도. 네, 막 네. 그냥. 왜냐하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문에 다 지는 줄 알고 있다가 네. 과반수를 넘기니까 아니 야당이 과반수를 넘긴다고 80몇 석 한 게 어제 같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160석, 170석을 넘은 선거를 두 번 치러봤잖아요. 네. 꿈 같죠. 꿈 같은 일.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도 뭐 불만 있는 운영에서 불만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로 보면은 이 압도적인 의석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당 지도부가 한 거죠 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만들어낸 네. 제가 처음 정당에 가입했을 때의 당원이 네. 당비 내는 당원은 이제 거의 없었잖아요. 없고 버스 당비 내는 당원이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천원금을 받는 거예요. 네. 중앙당. 그래서 그걸로 선거 치렀어요. 그 지금 당원 당비 내는 당원 숫자만 해도 지금 거의 뭐 150만 명, 160만 명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민주노총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선거 이기려면. 네. 한국노총과 잘해야 된다. 네. 그분들 조직이 어떤 조직은 뭐 100만 어디는 뭐 50만 어디는 35만. 근데 약간 허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 몇십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한 우리 지지자가 자기들 조직원이 한 20만 명 되는데 정책 협약하자 그러면 조금 내용이 이상해도 울며겨져 먹기로 그 20만 명 소중하니까 다 찍진 않겠지만 예. 그중에 다만 몇만 표라도 얻으려고 사인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큰 대중 조직이 바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조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좀 배가 좀 불러졌지.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이게 항상 감사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선거를 지었잖아요. 그 지금은 모든 관심은 대통령 선거를 가야 돼.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저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를 보면서 네. 지켜봐야 돼요. 예. 아이고 쟤들 싸우니까 신나네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